저희 동료들이다, 동생들이다 생각하시고 애정어린 눈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여기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행사장도 미리 방문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저기 배너 같은 것도 저희가 세워놓고 했는데, 시성곳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예, 어제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막창도 구워먹고, 예, 산책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팀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출장도 와서 팀원들하고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굉장히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행사 일정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앞에 쪽 내용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 뒤로 갈수록 이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XE 모듈 제작 가이드 예, 가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XE로 개발을 해봤다, 예, 혹은 할 수 있다, PHP 개발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다섯 분이랍니다. 참고하세요. 예. 네, 일단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퀴즈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퀴즈는 어렵지 않아요. 예.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상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주시나요? 아, 예, 드립니다. 예. 드립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 손을 주세요. 예. 2번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저희가. 예, 맞추실 줄 알았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XE 노트와 티셔츠. 노트도, 노트북. 예, 맞습니다. 이 XE 노트와 티셔츠는 저희가 오늘 15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가 한 15개 정도 나갈 테니까요.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티셔츠 사이즈가 혹시 안 맞으시면 그냥 기념이다 생각하고 네, 잘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제로보드 XE였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이 제품 이름을 부를 때 제로보드 또는 제로보드 XE라고 불러주시는데, 제로보드 XE는 저희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제로보드 XE라고 불리었던 시절이 잠깐 아주 잠깐 있긴 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저희는 XE라고 부르고요. 제로보드라는 거를 띄어버린 이유는 저희가 더 이상 게시판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CMS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보드라는 명칭을 뺀 것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XE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XE의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XE를 잘 몰랐던 분들도 XE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XE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로보드 시절의 제로보드 인스톨 화면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익숙하고, 요거는 저희도 뭐 따로 이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옛날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예, 여기 집어넣습니다. 제로보드라는 것은 1999년도에 그 제로라는 PHP 개발자 분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요. 이때는 이제 게시판 프로그램입니다. 게시판 프로그램인데 무료로 배포를 했고, 2009년까지 존재하다가 더 이상 배포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배포되지 않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 제로보드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고, XE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XE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걸 사용하시면 XE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GB5 베타라는 버전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GB5라는 버전을 보고 좀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됐고, 되자마자 별다른 추가 개발 없이 바로 개발이 중단이 됐어요. 개발자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2006년에는 NHN이 천론이라는 검색 엔진을 인수를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NHN이 천론을 인수했다는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이 제로보드를 개발했던 제로님이라는 분이 천론이라는 그 검색엔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근무를 하시다가 천론이라는 검색엔진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제로님이 저희 회사에 NHN에 입사를 하시게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로보드하고 NHN하고 아무 관계도 사실 없었습니다. 단지 그 개발자가 입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NHN이 제로보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 인수라는 표현이 사실은 저희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상표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오픈소스라는 것이 소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다 누구에게나 공개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배포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NHN 제로보드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수를 한 것인데 언론에 이제 인수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NHN이 제로보드 인수해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01년도가 된 지금 제로보드는 XE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2007년도에 NHN이 제로보드를 인수를 하면서 이 제로님은 사내에서 최초로 풀타임 오픈소스 개발자가 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3,000명인데 이분 덕분에 풀타임 오픈소스 개발자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제로님은 지금 저희 팀에 같이 계시지는 않아요. 본인이 의사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다른 부서로 옮겨가셨는데 이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갖게 된 거죠. 저희는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그 다음인 2008년도에는 제로보드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 버전은 이제 제로보드 XE라는 버전을 배포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단 XE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XE를 뭐의 약자로 할까 이런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 버전은 잠깐 동안 있었는데 바로 저희가 CMS 버전의 XE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게시판만 가지고 가는 것은 더 이상 너무 우리에게는 조금 들 같다. 그래서 위키, 블로그 이런 것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탑재할 수 있는 CMS로 탈바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제로보드라는 이름을 떼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을 떼는 것은 저희한테는 어쩌면 불리한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로보드는 이미 IT 쪽에서 이미 잘 알려진 프로그램 이름이었기 때문에 제로보드를 뗀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저희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XE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XE는 제로보드라는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예, 물론 XE의 모티브가 되고 동기가 됐던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고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해 XE 개발팀도 신설이 됐습니다. 예, 신설될 당시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7명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로보드를 더 이상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이 제로보드가 너무 보안에 취약한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보안에도 위험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XE의 과거였고요. 다음은 XE의 현재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XE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일단 XE를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사용자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니 XE에 포함된 모든 기능은 사용자의 제안, 그대로 거의 구현이 됩니다. XE 개발팀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제품에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요. 모두 여러분의 제안, 이슈 트래커를 통해서 등록된 제안이 제품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용자 포럼이나 이제 그런 개발자 포럼 같은 분들을 많이 게시를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이슈 트래커를 등록해주시는 것이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버그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그 직접 만든 이슈 트래커를 운영을 해서 그쪽으로 버그를 등록을 받고 제안 같은 것들을 등록을 받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준비를 하면서 이 이슈 트래커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글 코드로 SVN 재정서와 이슈 트래커를 모두 옮겼습니다. 예. 그리고 제안이나 버그 같은 거 신고를 하실 때
지금 XE 1.5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관리자 모드 우측 하단에 버그 신고하기라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제한 또는 버그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XE를 거드는 사람들입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인데요. 일단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헌자, 커미터, 활동가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공헌자는 버그 패치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분들은 소스 커밋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버그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저희는 공헌자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공헌자분들께서 버그 패치를 너무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귀찮아서 아예 커밋 권한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커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 XE 개발팀이 아니라도 XE 코어에 커밋 권한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을 커미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을 이제 활동가라고 부르는데 번역을 해주시는 분들, 알파 테스트, 알파 버전 테스트를 해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식 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는 특별히 뭔가 기념품을 볼펜 하나라도 드린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해드린 적이 없는데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공헌자 컴퓨터 활동가 중에 포함되시는 분 계신가요? 어?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디투스입니다. 디투스님이요? 디투스. 예, 어떤 분야 활동하고 계시죠? 그 테스트랑 운영자 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쪽으로 뭐 이렇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말로만 고맙다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뭔가라도 조금 물질적으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을 신청을 해놨는데 안 잘리면 아마 내년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XE 개발팀입니다. XE 개발팀은 이제 XE 코어를 만드는 사람들을 XE 개발팀이라고 하고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E 개발팀을 만약에 XE 개발팀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프로필을 가지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평균 나이는 31세예요. 31세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8이고요.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23입니다.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은 개발자라고 써놨는데 남자 5명에 여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자인데도 여자 개발자는 개발자더라고요. 그냥 예. 예. 다음 전공은 이제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고요. 부전공은 건축 행정인데 저희 팀 중에 건축 전공한 사람이 한 명 있고 행정학 전공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개발자 출신들만 있다 보면 좀 편협한 사고 네,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아무튼 이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은 XE 개발하고 배포하고 고객 대응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고객이라고 하면 밖에서 XE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또 내부 고객이 또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XE를 쓰시거든요. 사내 인트라넷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또 XE를 쓰시는데 그런 데서 오는 문의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대응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내 고객이 있다는 거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개발자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얼굴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크게 백엔드 개발자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나뉠 수 있는데 백엔드 개발자는 PHP 서버 쪽 관리하시는 분들이고 프론트엔드는 HTML, CSS 하는 분들인데 여기 중간에 껴있는 분은 자바스크립트랑 AJAX 하시는 분인데요. 뭔가 프론트엔드로 두기에도 아깝고 백엔드로만 두기에도 애매한 그런 애매한 위치라서 제가 중간에 미드필더라고 하나 이름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 팀의 애정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태곤 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팀에서만 혼자 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랩장님은 저희 팀을 보고 너희는 팀이 아니라 랩이야 막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저희를 도와주는 팀이 중국에도 있고 루마니아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모듈 개발, 스킨 개발, 그리고 중국 공식 웹사이트 개발 및 관리,
하고 있는데 중국 공식 웹사이트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루마니아 팀에서는 코어 개발, 그다음에 성능, 그리고 글로벌 공식 웹사이트. 글로벌 공식 웹사이트는 얼마 전에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 전문하신 분들 많지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활동하지를 않아서 그렇고요. 예, 곧 루마니아에서 글로벌 마케팅 시행하면서 뭔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저희와 함께 하는 팀도 있고요. 다음은 현재 X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X코어 다운로드는 지금까지 74만 2611회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X1호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는 15만 8337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한국 CMS 분야에서 X의 점유율은 57.1%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S뿐만이 아니라 한국 웹사이트 전체 중에서 X1호 만들어진 웹사이트는 22.7%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국 웹사이트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X1호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를 한 것도 있지만 이런 점유율 같은 것들에 대한 통계는 W3Tech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런 CMS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저희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CMS 점유율 통계를 보시고 그럼 근후보도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후보도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시판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CMS로 분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CMS 통계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에서 저희 XE의 CMS 마켓쉐어 점유율은 0.1%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1%면 전 지구인 1000명 중에 1명, 1000개 사이트 중에 1개 사이트가 XE로 CMS를 사용하는 1000개 사이트 중에 1개 사이트. 다음은 저희가 지금 글로벌 진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로 진출하려면 아무래도 글로벌에 어떤 경쟁 상대가 있는지 그런 걸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촌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이 워드프레스, 줌나, 드루팔이라는 CMS 세 가지 종류와 저희 XE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116가지의 어떤 기능을 나열해놓고 거기서 지원하는 기능에 동그라미가 표시된 숫자고요. 그 다음에 미지원은 지원 안 하는 항목, 그 다음에 애드온으로 지원하는 항목,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항목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보시면 XE가 글로벌 CMS들과 비교해서 기능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현저하게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잡는 데는 저희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이런 기능들을 많이 채워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이라든가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XE 공식 사이트 자료실에는 330개의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XE 개발팀에서 직접 만들어서 등록한 프로그램은 약 30개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서드파티에서 개인 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등록해 주신 것들입니다. 프로그램은 모듈, 애드온, 위젯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다음은 509개의 스킨이나 테마가 있습니다. 예, 모듈 스킨, 애드온 스킨, 위젯 스킨 이런 것들이 509개가 있다는 것이고요. 1.5 이전에는 저 테마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1.5 개발하면서 테마라는 기능을 집어넣고요. 그 자료실에 테마라는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테마라는 것은 스킨을 여러 개 묶은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레이아웃하고 게시판 스킨하고 로그인 이런 스킨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나의 테마 폴더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제 테마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쉽게 여러 가지 스킨을 통일감 있는 그 디자인의 스킨을 한 번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테마 쪽에 등록된 자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등록된 자료가 아직은 없고 저희가 1.5 기본 패키지에 포함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개의 테마가 1.5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XE를 어디 어디서 쓰고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쇼케이스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쿠팡이라는 사이트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국내 뭐라고 하죠? 그 소셜 커머스 분야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쿠팡의 웹사이트도 XE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XE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이트 가가지고 소스 보기 한번 해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메타 태그에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스 엔진 갖고 나와요. 다음은 포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전자신문에서 만든 서비스예요. 전자신문에서 만든 서비스고 블로그를 분양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호스팅이 없어도 여기 가입을 하셔가지고 블로그 하나 분양해주세요 하면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텍스타일 블로그를 XE로 만든 텍스타일 블로그를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XE로 만들어졌고요. 다음은 한국경제신문 블로그 메인 사이트하고 이 기자들의 블로그가 전부 다 XE와 텍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커뮤니티도 XE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의 웹사이트도 XE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언론에서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성공 사례 케이스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신 농심 인데요. 그 미주 법인 웹사이트가 XE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XE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일단 제 발표가 끝난 뒤에 XE 마켓에 대한 소개가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만 XE 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여러분들이 유료로 스킨, 모듈, 프로그램 또는 뭐 이런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유료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사이트고요. 참고로 이 사이트는 저희 XE 개발팀이나 NH에서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큐브리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적인 관계는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같이 협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이 운영하시는 사이트인데 이제 프리미엄 XE.com이라는 사이트에서 레이아웃이나 스킨 같은 것들을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킨이나 레이아웃의 가격은 보통 뭐 한 싼 거는 5,000원에서 5만원짜리까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무료로 이런 유료 사이트에는 분명히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레이아웃이나 스킨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트 우측에 보시면 얼마 전에 XE 공모전에서 스킨 공모전에서 1위 한 작품을 무료로 배포를 하기도 해요. 이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괜찮은 레이아웃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SO 디자인이라는 개인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스킨을 스킨과 레이아웃을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다음은 XE 팩토리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도 스킨,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무료와 유료 버전으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고 밑에 제가 도메인 주소를 잘못 적었네요. 예. xefactory.com입니다. 예. 다음은 XE 1.5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XE 1.5를 소개할 때는 여러가지 측면들이 많은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 모드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 이런 것들만 간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XE 1.5의 대시보드 초기화면입니다. 관리자 초기화면입니다. 커다란 차이점은 기존에 이제 상단에 보이던 통계 화면이 사라진 것 그리고 초기 화면에서 최근 글이나 최근 댓글, 최근 엮인 글을 바로바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뭐 휴지통 삭제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다음은 XE 관리자 모드를 모바일에서 볼 때도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C 화면에서도 이제 브라우저 창 크기를 쭉 줄여보시면 이렇게 모바일에서 보기 좋은 화면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길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관리자 모드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스팸글 같은 걸 빨리 지우고 싶은데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지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화면을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5의 가장 큰 장점이자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사이트 맵입니다. 기존에도 사이트 맵은 있었지만 단순히 메뉴를 구성하는 것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구성하고 모듈은 다른 데서 생성하고 다른 데서 모듈 생성하고 또 다시 사이트 맵 와서 메뉴 만들고 이런 식의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런 작업이 이제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사이트 맵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맵에서 모듈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또는 선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다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이트 맵에서 메뉴 추가하기 라는 기능을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메뉴 이름을 적고 모듈을 생성을 선택을 하고 모듈의 타입을 선택을 하고 모듈 아이디를 적고 저장을 누르면 바로 여기서 게시판이 생성이 된다든가 페이지가 생성이 된다든가 하게 됩니다. 메뉴를 추가하면서 게시판이나 페이지를 바로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큰 변화는 테마라는 겁니다. 테마 기능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스킨 세트를 한꺼번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스킨을 만드시는 분들은 레이아웃과 게시판 스킨과 로그인 스킨과 이런 것들을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테마라는 이름으로 배포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스킨도 링크를 걸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은 나랑 잘 어울려 그러면 그 스킨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 스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X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X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야겠다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전투기 조종석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XE는 바로 저런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 모습에서 탈피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모습은 사실 이렇게 단순하고 사용하기 편안한 느낌의 그런 XE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문맥을 고려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안정성인데요. 저희가 1.5 개발하고 나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어떤 릴리즈보다 1.5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너무 많은 버그 그리고 안정되지 않은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패치를 하면서 이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파리 에펠탑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에펠탑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구조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수명을 한 20년 정도로만 내다봤는데 지금 100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5,000장의 설계도와 약 25,000개의 나사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펠탑을 버틸 수 있게 했던 힘이 바로 이제 디테일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두 번째 목표는 품질 보증, 안정성, 디테일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는 세계로 뻗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XE의 세계 시장에서 CMS 점유율이 0.1%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2013년도에는 1%의 점유율을 갖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나기 전에 퀴즈 하나만 더 낼게요. 네. XE 모태가 되었던 제로보드가 처음 시작된 해는? 예!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되셨나요?